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이브날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MTN 이학령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채팅창에요. 산타 좀 잡아달라고. 정말 시장에서 산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능력이 아직 약간 안 돼서 산타 직접 잡아드릴 수는 없겠고 모실 수는 없고 예. 대신에 좋은 주식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 잡아오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그나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요즘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그룹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자동차 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후진하던 주가가 요즘 들어서 좀 전진하려는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후진을 좀 너무 많이 했죠. 사실 보면 네. 5년 동안 했거든요. 5년 동안 하고 특히 올해도 훅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 정신차려 좀 올라갔으면 하는데요. 일단 그래프만 보여드리면 92,500원까지 지난달에 딱 떨어졌었거든요. 멀진 않고 지난달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바닥부터 해서는 32%까지 올라갔으니 하여튼 시가총액 상위 주식 중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룹 차원에서도 노력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네. 수소차라든지 네. 임원 인사 발령 등등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은 많이 팔지만 그 현대차는 자사주를 중심으로 사고 꾸준히 사고 있고요. 국내 기관도 네. 좀 동참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개발 등 장기 프로젝트를 아주 청사진은 이제 했고요. 지난주에 바로 그랩 투자 같은 소위 4차 산업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봤었고요. 그리고 아직 지배구조는 아직이지만 최고 경영진의 좀 이동이 있었단 말이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친정체제가 확고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뭐 이때 특징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오너 입장에서 보면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해놓은 것은 하나는데. 네, 해놓은 것은 펜스밖에 쳐놓은 게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펜스. 그러니까 이제 펜스도 걷어내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소위 그룹 차원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아직 분위기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2만 원, 13만 원 됐더라도 원하시는 거는 뭐 20만 원까지 다시 갈 수 있냐는 것인데요. 예, 예.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지난주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2009년 이후 첫 리세션. 요즘 툭하면 R이 공포가 나오죠. R이요. 이때 예, 예. 2년 계속해서 이제 백한다는 건데요. 후진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요. 생산 자체가 생산 출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 3.9%가 전 세계가 줄어들었고요. 4분기에도 4% 출하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면 이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그게 바로 경기 위축이 됐다는. 예, 예. 그걸 바로 자동차 산업의 R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RBC 전망에 따르면요. 그 캐나다에 있는 증권사가 되겠는데요. 올해 연간 생산량이 9,460만 대. 이렇게 위에도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는 0.6% 감소, 내년에도 0.4%니까 연간으로 보더라도 2년 연속 감소, 월별로 보면 3개월 연속 판매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월별 자동차 판매량을 또 이런 건 좀 구하기 어려워요. 제가 NH투자증권을 딱 만들었더라고요. 딱 보면 가운데 전인이 있는데 최근 들어 마이너스 쭉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고격. 네, 그게 바로 지금 자동차 판매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봤을 때요. 미국이랑 중국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좀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보면 2019년에 보면 자동차 판매가 미국은 1,680만 대 시장이었는데요. 2018년은 1,700만 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80년대에 이어서 3년 연속 판매 감소하고 있고요. 미국 이렇게 자동차가 좀 판매가 줄어드냐면 생각보다 잘 안 팔리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부담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소비자, 젊은 층, 20대 후반, 40대 이런 초반 이런 친구들이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있으면 어느 나라나. 대도시에 많이 살다 보니까 대도시 아파트값 비싸고 그러니까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워낙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지하철이나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차 타면 되고 또 필요하면 공주경제, 택시다, 우버다, 리프트다 이런 거 바라면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늘 말씀드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운전면허 따는 나이가 늘어나고 커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바로 따던 친구들이 요즘은 20대 초반에도 잘 안 딴다, 지금 이 친구는. 안 딴다고요? 그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전보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치고 그렇지만 술을 덜 마신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예. 술을 잘 안 마십니다. 술. 예전 세대보다 술을 잘 안 마시고요. 예전보다 바깥에 데이트를 안 합니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데이트하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를 다른 거로 통계치가 있어요. 데이트를 안 하면 뭘 하는지 아세요? 대신에? 어떤 거일까요? 집에서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예, 자동차가 예. 필요 없는 거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아. 미국에서는 데이트하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 자동차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그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여가 생활이 패턴이 달라지면서 소비 패턴까지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트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데이트 자체. 데이트 네, 이거 예.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데랑 비슷하다 보겠고요. 중국 예. 말씀드리면 중국은 CNBC 보도를 딱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China auto sales keep falling and falling. 떨어지고 또 줄어들고 또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수치를 보면 2018년 11월에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14% 감소했고요. 7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가 되는데 이건 역시 중국도 역시 경기 둔화라든가요. 실제로 보면 무역 분쟁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유럽 있죠? 네. 유럽도 9월부터 판매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자동차의 현황이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요 개발도상국 그 인도 같은 국가는 또 다르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인도는 좀 다를 수 있죠. 워낙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 초기인데요. 그나마 인도도 최근에 두세 달 동안 보면 역시 빨간표로 해놨는데 역시 인도도 하반기 들어서 판매 감소가 뚜렷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소한다면 그럼 모든 국가가 지금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아, 물론 잘 팔리는 것도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같은 거 많이 산다고 예, 하니까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은 좀 주로 위축되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텐베거라고 들어보시잖아요. 10배짜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4, 5년 전에 화장품의 시장이 커지고 아모레나 이런 거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뭐 9배, 10배 가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다 안 팔리냐? 아니죠. 전기차가 잘 팔리죠. 말씀드리면 판매가 예.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오른쪽 선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까지 지금 전기차 비중이 늘어났고요. 판매 대수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10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4% 판매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시장. 특히 내연기관만 보면 5% 감소했고 전기차는 무려 80% 가까이 증가했고요. 1월부터 10월 누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시장 0.7% 증가, 내연기관차 마이너스 0.1%, 전기차는 무려 70% 증가한 거 보였고요. 중국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만 보면 전기차 비중이 다른 나라들의 2배입니다. 6.4%, 2배 이상이 되겠고요. 1월, 11월까지 4.2% 감소할 때 내연기관차, 즉 휘발유 디젤차 마이너스 6%, 전기차 90%. 그러니까 지금 되는 것은 딱 전기차 이런 쪽만 되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보면요. 네. 구조조정 방안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래프는 이제 내연기관이 재미없고 전기차만 된다는 중국의 그림을 다시 프레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딱 지난주 중반에 발표했죠.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했는데요. 내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이라든가 심지어 하이브리드 차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우리나라도 뭐 엘란트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타시는 것 중에 도요다, 그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 많이 타실 텐데요. 예. 이것 같은 것도 하이브리드 차도 화석연료 자동차 분리해서 신설, 증설 투자를 내년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팔 수는 있는데 중국에서 신증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관련된 것만 일단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겠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있죠. 내연기관 차는 판매가 줄고 반면에 전기차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서요. 네. 그렇다면 증권가 쪽에선 현대차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뭐 전부 다 세지 못했는데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좀 해보니까 유진, DB금융, 하나, 미래세, 대우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매수 견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목표 주가는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소 15개 증권사 목표 주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평균은 14만 원이 되겠고요. 그나마 여전히 새 여력은 여전히 15,000원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격 대비 여전히 늘어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있겠지만 국내 해외 같이 보는 소위 내년도에 주당 이익의 전망치는 아쉽지만 다음 그래프 보여드리면
꾸준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고 있고요.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지금 18개월째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그러네. 네, 빨간 게 계속 남. 다만 조금 뭐랄까 하락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로 주가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결론은 딱 하나죠. 결론은 기술적 매매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14만 원, 15만 원 가더라도 분명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예. 20만 원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에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네. 대응 영역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판단을 주셨네요. 오늘은 딱 이거 현대차 함께 보셨습니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